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스카이데일리가 5.18 관련된 명단을 입수해서 그걸 오랫동안 분석하고 난 뒤에 이거를 하나씩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4,346명의 이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명단을 다 분석했는데 그런데 현행법으로 이걸 발표를 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는 규정이 있고 그 나중에 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이 관련된 자들의 명단을 5.18 관련된 유공자 단체에 들어가 있는지 명단을 밝히라 하는 상반된 판결에 있어서 자, 이 언론사지만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346명 가운데 이 언론인 관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 언론인은 전체 181명입니다. 자, 정치인 다음에 많은 게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인 가운데 181명 가운데 135명이 가짜 의혹 명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뭐 투쟁하거나 거기 활동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거나 또는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방송사 간부 또는 유력한 언론사의 사주는 그저 이름하고 이 주소 이런 것만 적혀 있고 공적 내용이 전혀 없는데 5.18 이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전직 방송사인 PD는 국가 폭력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프로듀스 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유공자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방송국 아나운서를 지낸 한 인사는 공공기관 대표를 역임한 이력은 있지만 5.18과 관련한 이력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가짜 유공자로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전현직 신문 기자가 7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방송계 종사자가 42명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346명 가운데 언론인이 181명이고 이 가운데 가짜로 의심되는 사람이 135명이다.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이 명단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허술하게 작성이 됐고 또 유지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8 가짜 명단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 5.18 관련된 명단을 밝히라 하는 것도 사실상 이런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스카이데일리가 최근에 5.18 유공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4,446명 전체 명단을 입수해서 분석 작업을 벌여왔는데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인사 중에 일부는 5.18이 아닌 노동운동이나 또 학생운동, 다른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공적 또는 피해 사실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언론계에서 유독 가짜로 의심되는 유공자가 많아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스카일리 데일리는 5.18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언론계 인사들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명단과 공적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유공자 중에 전현직 언론인만 181명, 정치인이 310명인데 그 다음으로 정치인 다음에 언론이 181명으로 직업군을 분류하면은 정치인 다음에 언론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언론인 중에 46명은 실제 5.18 당시에 신군부에 대항을 하거나 언론 검열에 반대하다가 해직되거나 투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들은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면서 5.18 당시 신군부의 언론 검열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신문 제작 거부 운동을 하다가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자, 광주 지역 방송사 기자를 하던 강모 씨는 1980년 5월 16일 광주 동구 가톨릭 센터에서 개최됐던 자유 언론 수호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왜곡된 기사 보도를 거부하고 진실을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로 같은 해 8월 13일 날 해직이 됐습니다. 자, 중앙 일간지 기자에 있던 박모 씨 또한 1980년 5월 언론 검열 반대와 신문 제작 거부 결의대에 동참을 했고 5.18 민주화 운동과 시국 사건에 대한 검열 반대 운동에 참여하다가 같은 해 7월 달에 해직이 됐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공자로 분류된 나머지 전현직 언론인 135명은 5.18과 무관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한 이력이 있는가 하면 자, 이들 대부분은 아무런 공적이나 피해 사실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단을 보고 거기 안에 공적 사실을 봤는데 공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공자로 등록됐을까? 자, 유공자로 등록된 인사 중에 전 중앙 일간지 기자 김모 씨는 1974년 10월 24일 민주언론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인권 탄압 등에 관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 10월 24일 여기에 자유언론실천서는 이것은 5.18보다는 무려 6년 앞서서 일어난 행사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5.18 유공자로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잡지사의 편집장이던 김모 씨도 1987년 2월 7일날 명동 성당에서 박종철 사망 관련 유의물을 낭독하는 등 집회를 주도해서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5.18과 아무런 상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명예라는 이름을 빌어서 유공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민주화 명예, 민주화 명예. 자, 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유공자 중에 아예 공적 내용이 없는 경우도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자, 모 일간지 회장인 한 인사는 유공자 명단에 소속과 성명,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적이나 피해의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전직 방송국 PD였던 한 인사는 자, 이 폭력, 국가 폭력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상을 받은 이유로 유공자 명단에 올랐다는 겁니다. 방송국 아나운서 지낸 인사, 공공기관 대표 등을 얘기만 이력은 있지만 그러나 5.18 관련된 이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사람들 중에 쭉 직업을 분류해 보니까 언론인 가운데 전현직 신문기자가 74명으로 가장 많고 74명, 자, 방송 종사자가 42명, 잡지 출판사에 근무했던 인사가 각각 9명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언론학회나 기자협회,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을 했던 인사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을 직급 불러보면 언론사 대표나 발행인이 18명을 차지해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국내 경제지 대표, 지역 방송국 대표, 지역 신문사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방송 신문사 대표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5.18 유공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너도 올리라 나도 올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주필이나 논술위원, 편집국장 등의 언론사 고위 간부가 53명이나 됐고 일반 기자나 PD 등이 64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론사의 간부가 53명. 자, 직급을 보면 자, 기자 PD 등 일반 평직에 있는 기자 PD가 64명. 5.18 유공자 명단에서 이들의 공적 내용은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이면 자, 언론 관련해서 5.18 관련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유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5.18과 관련이 없는 일을 했다고 한다.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여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자, 특혜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이걸 재정하고 그리고 지원하게 되면 그 절차나 과정이 투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에서 이들의 공적 내용은 공적이 있어서 공란으로 비어 있어서 인우 보정 등의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유공자로 등록됐을 가능성이 매우 합리적으로 추론된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인후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5.18 유공자가 구두로 보정만 해주면 누구나 별다른 증거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18 민중항쟁구속자회와 그리고 5.18 민중항쟁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는 이 허위로 등록된 유공자들을 척결해 달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짜 명단을 밝혀가지고 자 그렇게 취소해 달라 또 처벌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박남선 5.18 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과거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면서 일부 기자들이 끼리끼리 선정해 주다 보니까 가짜 유공자 언론인들이 넘쳐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게 인후보정을 해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기자나 PD들은 5.18 관련 보도 한번 내보냈다 5.18 관련 보도를 한번 내보냈다는 이유로 자신이 유공자라고 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5.18 당시에 실상을 해외에 알렸던 외신 기자들도 모두 다 유공자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5.18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5.18 유공자 관련돼서 두 가지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는 CC 등 3명의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과 5일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화 유공자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알려달라면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자,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면서 이들이 낸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2021년 3년 뒤에 6월 달에 이 대법원은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령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설훈 민주당 의원, 민명두 전 민주당 의원 이 세 명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록 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해찬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공론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 여기 나오는 설훈, 민병두 그리고 이해찬. 자, 이 세 사람이 논란이 되는데 유공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긴지 아닌지 공개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직도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 나왔을까? 곳곳에 가짜가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 가짜를 모셔놔놓고 유공자라고 하고 거기서 뭔가 국민 세금이 빠져나온다고 하면 이것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진짜로 5.18 관련돼서 기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5.18 이 자체도 논란이 많은 겁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고 여러 가지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이나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거. 지금도 광주지검에서 서울과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내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5.18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뭐 통합되고 민주화로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체가 굉장히 갈등 요인이 된다고 하는 점. 그래서 5.18 관련해서 명단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래서 그 기준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스스로가 광주에서 그리고 광주시에서 이 업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훈처에 넘겨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훈처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선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단 공개가 선행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